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같이 소리내서 합시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원한 세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영원한 세계를 위해, 우리가 사는 이유도 영원에 투자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 뭐랬냐? 절대 제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의 역사에 3대 정복자로 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징기스칸, 또 나폴레옹이지요. 알렉산더는 20세에 20살에 마게도니아 왕이 되어가지고 33살에 요절을 했습니다만은 이 알렉산더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곡을 할 정도로 그렇게 광대한 영토의 헬라 제국을 그렇게 건설했습니다. 대단하죠. 징기스칸은 몽골의 한 유목민 집단 출신이지만은 부족들을 통합해가지고 통일 그야말로 국가를 건설해가지고 그 요새를 몰아 유럽 전역에 그렇게 유럽 대륙을 휩쓸면서 거대한 몽골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군인이었는데 각종 전투, 가는 전쟁마다 다 크게 콩을 세워가지고 크게 주셨는데 프랑스의 이 그야말로 황제까지 되었습니다. 프랑스 치하에 있는 프랑스 군대가 이 나폴레옹 치하에 있는 군대들이 얼마나 힘이 좋았냐? 유럽 전역을 그렇게 점령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이 세 사람은 존재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이들의 삶이란 것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영혼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잠시 눈에 보이는 그것의 인생을 투자했던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알렉산더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그런 열매를 거뒀지만은 33살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부하들의 이 갈등을 인해가지고 완전히 다 찢어지고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징기스칸이 세운 이 몽골 제국은 불과 150년 동안만 유지가 되어지고 명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워터루 전쟁에서 영국군에 패해가지고 이 헤레나 섬에서 그야말로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비극적인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인간이 세운 나라는 아무리 영향이 컸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이요 영원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 이들의 결정적 패착이 뭐냐? 영원하지 않는 것에 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이들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다 영원하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그거에 이 생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다 영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이다. 이런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가장 선두로 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영혼에 투자하는,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것을 영혼에 초점을 맞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 책에서 예수의 사상과 생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필요한 것은 그 말이 그대로 인쇄된 산 교본에 구실을 할 수 있는 제자였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치 책처럼 완전히 인쇄된 것 같은 사람, 제자.
이 제자가 필요했다. 참 복음의 말씀이 모여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교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제자의 삶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언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시리즈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산 교본으로 자리매김하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동역의 모델 빌립과 바돌로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열두 제자잖아요. 이 세 그룹 나누는데 그 첫 그룹이 누구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형제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 요한이 형제입니다. 이게 1그룹이고 2그룹은 이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 마태입니다. 이 2그룹인데 오늘은 이 두 번째 그룹 제자들을 살펴봅니다. 우선적으로 빌립과 바돌로매는 그렇게 성경 보면 두드러진 이러한 역할이 삶 속에 별로 그렇게 우리 책 성경 보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 속에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성경이죠, 말씀에 대해서 늘 깊이 묵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말씀을 접하면서 구약에 늘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즉시로 주저없이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된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선택받는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1장 43절로 44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어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사다 사람이라. 빌립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어부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그 다음 날 빌립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그렇게 부르실 때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 방법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단순한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좌우가 그야말로 이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포인트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멘 하고 따라서. 자,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 신앙생활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단순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르면 돼요. 순종하고 행하면 돼요. 심플 라이프. 이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없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건 너무 복잡. 천만의 말씀.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하면 직분도 신나고 즐겁고 맨날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안에서 직분 감당하는 모습이요. 하나님 일 한다면서 그냥 말로 힘들어하고 저 수녀들처럼 썩은 얼굴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저 중들처럼 그렇게 곰팡스러운 것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여러분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주님 주신 힘으로 늘 심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빌립이 곧바로 모여 자기 예수님께 부름받고 제자가 된 후에 바로 자기 친구 나다네를 찾아갑니다. 나다네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내가 드디어 만났다.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평상시 빌립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
우리 얼마나 성경 읽었냐. 그 속에 메시아 얼마나 기다렸냐.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저함 없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빌립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친구 나다나엘, 나다나엘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이란 말은 오늘의 본문에는 바돌렘입니다. 원래 이름이 나다나엘인데 돌렘의 원래 이 돌렘의 아들이라고 해서 바돌로메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인데 바로 빌립의 이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반신반의했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은 무슨 말이냐?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지역에서 구약 성경에 전혀 메시아에 관련된 부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이런 나사렛에 무슨 메시아가 난다는 말이냐? 그런데 빌립은 이런 바돌로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그럽니다. 와서 보라. 확신에 찬 빌립의 이 도전에 바돌로매는 빌립을 따라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이 바돌로매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과 버금가는 고백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 이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표현은 바돌로매가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 어떻게 깨달았어요? 아니 또 왔는데 이 바돌로매가 예수님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싹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빌립과 둘이서 나누었던 대화부터 시작해서 뭔 생각하고 있는지를 싹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쫙 풀어보니까 놀래가지고 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 왕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나타낼 때 하는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임금 다시 말해서 바돌로매의 고백은 베드로의 이 고백보다 직접적이긴 않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과 바돌로매는 이 성경 두 사람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항상 짝지어서 나와요. 항상 붙어서 나와요. 이 둘이 그만큼 영적 호도가 맞아서 함께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둘이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한 기록이 남았는데 이들이 어디 가서 사역했냐? 지금의 터키예요. 여러분이 소아시아 이제 성지 여행을 갈 때는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집트 예루살렘 그건 1차 가보는 것도 괜찮지만 실제적으로는 소아시아를 가야 이 바울의 사도행전을 쫙 볼 수 있는데 소아시아가 어디냐? 터키예요. 터키. 지금 모슬레마 되어 있는 그 터키인데 이 터키 지역인 라우디기아와 골로세 근처에 있는 히아라볼리의 여기에서 이들이 사역을 함께 했어요. 터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고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이 빌립이 히아라볼리에서 먼저 순교합니다. 이 터키는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서 사역했는데 바돌로매는 어디까지 갔냐? 인도까지 가는데 선교를 하다가 어디서 순교냐? 아르메니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동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반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서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죠. 동반자, 서로 힘이 되어주는. 서로서로 힘이 되어주는 서로서로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또 70인을 그렇게 파송을 할 때도 꼭 둘이서 짝을 지어 보냈어요. 둘이서 짝을 지어 보냈다고. 이 뭡니까? 서로 영적 동반자가 되라. 서로서로 힘을 주고 서로서로 의지하고 이런 동반자들이 우리의 영적인 행로에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어?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그래서 동반자 되라고 전도 남녀 전도의 구역이 있고 기관 부서가 있고 우리 정예에 있어서 각자 동반자가 다 같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지는 대화가 되어지는 서로 포럼할 수 있는 이 동반자가 있어야 돼, 동반자. 아마나 귀찮아. 나 아마 딴 교회 다닐 때나 시험 들어서 나 이 교회는 시험 안 들게 혼자 다닐 거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복음 공동체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짝을 그 짝을 맞춰서.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자 철이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사람끼리 모여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시너지 효과가 있다. 같이 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영적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 영계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항해하는 동반자,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큰 힘이 되는 그런 영적 동반자 역할을 서로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혁의 모델 도마와 마태입니다. 도마와 이 마태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보다 분명하고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두 제자는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춘 이후에는 중단 없이 복음 사역에 올인한 변혁의 모델들이. 우선적으로 도마 하면 떠오른 말이 뭐 의심이죠. 의심 많은 도마. 우리 노래 중에 나오죠. 의심 많은 도마.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 나타났습니다. 평안하뇨. 뭐 제자들 깜짝 놀랬지요. 분명히 죽은 걸 봤는데 무덤에 묻힌 걸 봤는데 살아나오셔서 그냥 문도 닫혔는데 상관없이 싹 들어서 변함없이 자기 이름 부르니까 놀랬죠. 부활한 주님 만나 다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신을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8일 후에 이제 다시 집에 제자들이 있을 때에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바로 질문합니다.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깜짝 놀랐어요. 자기 의심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자기 말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말하니까 다 확인하고 충격을 받아서 그제서야 도마가 뭐랍니까?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요. 일단 놀라운 것은 그야말로 이랬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후에 완전히 변화돼서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데 영적 흐름을 탄 것이 뭐요? 변혁의 시작점입니다. 영적 흐름을 같이 타야 돼.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흔들렸던 그것이 뭐 왜 그랬습니까? 자세히 보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제자 공동체에 빠져 있었어. 제자 공동체에 빠져 떠나 있었던 그게 문제예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떨어져 있던 도마는 만나지를 못하니까 딴소리 하는 겁니다. 헛소리 하는 겁니다. 털린소리 하는 겁니다. 영적 흐름을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를요 놓치게 되면 자기가 혼자서 이상한 소리 해도 이상한 소리 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요. 부신자들처럼. 부신자도 우리 대화가 돼요? 안 되잖아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박자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뭐 결혼식도 있고 뭐 동창회도 있고 뭐 놀러 갈 현장도 많고 이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철에 갈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그것도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여러분이 무슨 정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최우선순위에 돼야 돼. 딱 정해야 돼, 정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아멘. 이게 뭐 흔들흔들 그냥 분위기 따라서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말 따라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살면 평생 응답 못 받고 평생 예수가 그래서 사실 체험도 못하고 어정쩡한 종교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청교도들은 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예배죠, 예배. 이들이 모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지는 게 없어. 한 주도 안 빠져. 모일 때마다 100%야. 언제 모이든 100% 다 모여. 이야, 그 희한하다.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까? 그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언제 일으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사 일으키는 그 현장에 나는 빠지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매주 하잖아요. 매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응답, 새로운 문제 에 대한 답. 여러분 언제나 문제가 생기자 그 답을 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이면 종교예요. 그 절에 가나 천주교가 똑같이 아무 감각 없이 그 왔다 갔다 하는 출석마고 자리만 성전 뜰만 더럽히는 그러한 종교생활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은 반복이 아니에요. 늘 예배될 때보다 새로운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체험을 해야 되지. 그게 예수 믿는 맛이지. 살아계신 그리스도지. 죽어있는 돌로 꺾어 만든 깎아서 만든 부처입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 여러분이 늘 여러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미가 있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여러분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멍하게 앉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 끝나고 뭐 내가 지금 누구 만나 영화 보러 갈까 어디 갈까 세상 생각 앉았다가는 주로 성가대원들 다른 교회 오케스트라를 다른 교회 끝나면 딴짓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이 자리에 빠지면 내가 청년의 자리에 빠지면 하나님이 정목사를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 속에 내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빠지면 어떡해. 응답받아야지. 아멘. 이런 영적인 이 실감 나는 이런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그래야 간절함 속에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도요. 멍하게 앉아있으면 아무거나 없어요. 근데 간절하게 사모하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오늘 답 주십시오. 내 이 문제 내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앉는 사람이 하나님 답 주신다고. 그리고 갈급한 자, 중성된 자, 사명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모여 변혁시키는 현장이란 얘기요. 변혁 새롭게 날로 새롭도다. 뭐 다른 말이 뭐 필요해요. 날 쳐다보면 말지. 아멘. 사도행전 1장 22절로 14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현장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때는 있었어. 마가다락방 성령이 단회적으로 임하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으면 어떻게 될 뿐이었어. 그 자리에 있어서 뭘 체험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 강림 임재를 체험해서 그 후에 도마는 페르시아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가 얼마가 살아요 지금?
13억이 살고 있습니다. 정모 여성 교사님, 목사님 오늘도 카톡이 와서 13억이 사는 인도에 지금 이 지금 줌으로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잘 좀 밀어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 지금 신학 이 복음을 정한 신학교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 말이야. 그런 가슴이 참 소중하잖아요. 어? 그 인도 13을 향하여 도마가크에서 복음 증거하다 순교당했습니다. 지금 또 인도 가면 도마 순교 현장이 있다고 해요. 어심의 대명사였던 이 도마가 변혁의 전도사가 전도자가 돼가지고 성령으로 변화돼가지고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배신했달지라도 어심했달지라도 잘못 살았달지라도 말씀이 선포된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의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리입 출신의 마태도 만인의 비판 대상자였어요. 소문난 허가난 도둑놈이 세무쟁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시대적인 전도자로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요? 아니 예수님이 이 지금 세관에 들어가신 거요. 왜 들어간지 잘 몰라. 세관에 들어가서 세리가 한참 이러는데 너 나를 따라. 여기에 이웃하는 순간에 끝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적시입니다. 적시. 제자의 특징은요, 적시 주저 없어요. 그것도 뭡니까? 이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적시로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모든 걸 버릴 수 있지 뭐 쉽잖아 뭐. 청년들이 뭐 가족이 있나 뭐 적금 통장이 별로 있나 뭐 그죠. 감사하죠. 저는 이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울로 가라. 서울이 뭔지 침티브 가야 돼. 동서남북도 몰라요. 나 이 강서구도 몰랐고 이 가양동 등촌 나 몰랐어. 이 오고 처음 알았어. 전혀 서울 모릅니다. 서울, 하늘 서울 가란다. 금요일날 응답받고 토요일날 집 내놔. 서울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적금 통장 하나 없이. 있는 사업체 세 군데 동생들 셋 다 하나씩 다. 나는 서울 간다. 그러면 무슨 적금 통장이자 생활비가 좀 준비되고 최소한도 1년에 그냥 먹을 거라도 준비를 해가 없어. 그 기가 막히거든. 우리 동생 정명 장로가 형님 평소 때 생활하던 생활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해라. 전혀 개인적인 인간적인 무슨 두려움이나 염려나 계획을 세운 거 한 개도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해가 되냐고요? 내 거 주시면 너가 야 생활비 한 달씩 뭐 얼마씩 올려. 그렇게 무슨 말을 하든지 뭐 이놈의 새끼들 변하면 안 되니까 계약을 계약 도양을 찍든지 뭐. 뭐 그래 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달 생활비 없어. 그걸 알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 보내요. 그래 알아서 해라 아마. 그거 가지고 생활한 거예요. 다 버리고 싹 다 버리고 적금 통장 하나 없이. 그때 저 사람 또 멍했는지 따라와서 원래 멍하니까 멍을 따라와서. 아, 그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니, 삼촌, 어쩌 우리 참 어쩔 건데, 뭐, 무리야. 없어. 그때는 엄청 순진했어. 없어. 전체가 뭐야, 성령의 인도였어.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같은 거를 모릅니다. 미쳤냐, 내가? 참 희한하지, 하나님인데. 완전히 다 버리고. 성령 인도할 때는요, 내 정신 아닙니다. 그 정신 차리면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면요, 계산 나옵니다. 염려 걱정되면서 여러분 인본주의 나옵니다. 성령이 취해버리면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적시로. 일부 버린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딸랐다. 이 말은 마태가 뭐요? 완전 헌신에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 마태도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에티오피아 그 지역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삼오직의 결론이 났냐 안 났냐입니다. 삼오직은 뭐예요? 모르는 분들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삼오직 결론 난 사람이라야 생명은 헌신이 가능합니다. 생명은 헌신. 예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 내 삶을 드릴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헌신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미쳤나? 내 젊음을, 내 인생을 왜 다 바쳐? 가치가 있어. 그 드릴 가치가 있어야지. 그 가치 어디 샀습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해서 내 인생을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려. 그 신앙생활은 뭐가 같다고요? 번지점프 같다. 번지점프 뭐요? 팍! 뛰어내립니다. 죽습니까? 줄 딱 있어, 줄. 생명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딱 잡고 있다고. 겁내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고요. 스스로 답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다 해결하신 분이다. 이 부분에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만 뭐가 없느냐? 매일매일 염려, 걱정, 근심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 남들 볼 때 굉장히 생각 없는 사람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사람 같이 보입니까? 갈등, 불신앙 없어요. 참 자유함과 영적 성경만 있을 뿐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을 도마와 마태처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변혁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기록된 본문 3절에 보면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빌립과 바들로매, 도마와 세리마테에 나옵니다. 자, 어떤 표현이 독특하다 느끼세요? 세리죠, 세리. 그렇습니다. 세리 마태.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자신을 언급할 때마다 그냥 마태 하면 될 낀데, 될 것인데, 굳이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 소문난 도둑놈, 유대인들의 전체가 다 미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이 세리, 이 치부를 꼭 드러내요. 세리마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어떤 사람도 이 마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라는 은연 중에 강조해요. 나 같은 소문난 허간한 도둑놈도 내가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제자가 됐는데 당신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안 그러면 뭐 세리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가 없죠. 그 직업이 들어간 이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가 자기의 과거의 문을 꼭 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과거 때 살았던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장려생활을 했던, 내가 깡패를 했던, 내가 무슨 과거에 어떻게 좀 잘못 살았던 그거 상관하지 않아. 그거 도저히 드러내가지고 내가 그런 놈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자랑합니다. 도리어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누가 내 과거를 안 보자지 그건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정인된 삶의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태의 기대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나오죠. 전도역정, 여러분 전도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어졌던 책이잖아요. 저는 이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전도역정을 그 재미있게서 부장님께서 부산 북부산 교회에 그 북부산 부산의 북부산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인데 모교인데 거기에서 바로 심재근 장로님 지금도 이름 잊지 못해. 어릴 때 그 주일학교 때 그런 전도역정을 수요일마다 이야기를 해줬어. 스토리를 쫙 이야기한데 얼마나 재밌는지 기독도가 천망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문을 향해 가는데 이거 뭐 참 쭉 하다가 클라이막스 다음 주일까지 다음 주일 이러고 다음 수요일날 기다린 거예요. 그때 내가 막 그때 우리 정민회장 어릴 때 10살 차니까 내가 얻고 수요일 교회 막 계단이 이렇게 얻고 올라가 그 수요일 예배 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전도역정을 들으면서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팔과 횃불 그리고 항아리 그것이 다 하나님의 무기창고를 구형하던 기독도가 크리스천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창고 안에 있는데 나팔 횃불 이 부서진 항아리가 딱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기도원이 300명 이 용사들 말이 용사지 어정쩡한 인간들이었다. 기도원부터 이 300명이 13만 5천의 이 미디안 연합군들 싸워서 이긴 증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니 여러분 이 나팔 횃불 부서진 항아리 이게 뭐 사람 죽이는 무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300명이 가지고 13만 5천 미디안 이 연합군대 사와 이겼던 도구야 도구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이 도구의 도구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약함과 소심의 대맹사 기도원. 이 기도원이요 하나님 써야 되겠는데 기도원아 내가 늘 쓰겠다. 너 300명 내가 어? 내가 이 모이게 해서 연합군하고 싸우겠다. 저는 못합니다. 계속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막 죽이려니까 증거를 주십시오. 증거를 이걸 이 양태를 말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딱만 말하게 해주세요. 온갖 조건을 다 겁니다. 이 정도로 약함의 소심의 대명사요 이 기도원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한 다음에 이 연약한 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릅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시기대로 따라갑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이 지금 무기창고 하나님 무기창고에 있는 거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자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게 지금 사용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그거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좋아하고 없는 자를 좋아하고 연약한 자를 좋아해요. 왜? 당신이 전능하니까. 잘났다는 놈 싫어하는 거요. 희한하지요. 안 서는 거요. 주로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들 보면 아, 무디 이름도 무식하죠. 무디 이런 사람들. 무디. 예, 구두수 성공 뭐 이런 거. 뭐 유광수 뭐 쫓겨나 그러고 저 산에 17번지 정한주 행편없는 무능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서신 막 스펙이 그냥 죽여줘. 하버드 서울대 하나도 없어. 그게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박사가 몇 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씁니까? 개잡듯이 잡아가지고 난 죽여가지고 그냥 눈이 어두워 보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평생 안질러 고생하도록 만들어놓고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게 다 배선물이다. 요 고백하게 해가지고 내게 능력 준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뭐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뭐 머리가 나빠서. 다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뭐요? 무능한 그대로 섭니까? 가난한 그대로 섭니까? 연약한 그대로 섭니까? 무능한 자를 뽑아서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없는 자를 뽑아가지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눈을 보면, 아이고, 저거 별도 별거 아니지. 저 갈릴리 저 고기 잡 저게 어디 저 서서 큰 소리 저 무식한 것들이 공회 앞에서 하늘이 없는 인간들, 성령의 역사 모르는 것들, 맨날 아이고 내가 잘 알지. 저 내가 저 허리 아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해야될지를 모르고, 성령으로 서시는 하나님 사람 될지도 모르고,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갔듯이 강단 내 흐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흐름 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냥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머리 굴릴 것도 없고 정리할 것도 없고 다른 거 없어. 그 말씀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냥 심플하게,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그냥 강단 말씀을 여러분의 기반으로 옛 틀을 깨버리고 새 틀을 갖추면서 어떻게 돼요? 새 틀이? 새 틀이 뭡니까? 성의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충신된 종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한 사람. 노는 게 달라. 하나님의 스케일이야. 뭐 돈 몇 푼 때문에, 뭐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져 사건 다 넘었어요. 하나님의 스케일. 이걸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당당하게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과 바드로메 도마와 마태처럼 어떤 상황 속에 나를 돌아보지 말고, 어떤 의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붙잡고 모두 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 영혼을 힘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